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라세르나입니다. 네. 오늘 헬로.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 추석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승아님 반갑습니다. 스페인에서 홀라?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지나서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저희 까설이 집을 좀 이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에미님, 땡큐 에미님.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여러분들 명절 뒤라서 명절 지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일들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크럼브 파이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비건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건 베이킹을 하려고 하니까 비건 버터가 필요하고 또 비건 버터를 만들려고 하면 또 비건 밀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간부터 이제 베이킹부터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비건 밀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비건 버터 그리고 비건 베이킹 또좀더 나가선 여러분들께 비건 치즈 만드는 방법까지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비건 밀크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휴일도 아니고 평일 낮인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로드 라이브로 진행되는 영상은 나중에 제가 컷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업로드 되는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비건 밀크를 총네 가지를 만들 거예요. 네 가지를 만들 건데 네 가지를 만들 건데 보통 비건 버터라고 하면은 버터 자체가 굉장히 지방 함량을 많이 하는 그런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재료들이 오일이고 또 유지방 버터도 이제 유지방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조금 먹으면서 좀 껌찍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는 견과류 밀크를 보여드릴 거고요. 또두 가지는 콩과 곡식을 이용한 아주 좀 라이트하고 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밀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스페인에서, 네, 번역기. 아,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도 좀 스페인어를 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업로드 되는 영상을 최대한 번역기를 돌려서 스페인어는 꼭 번역을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비건 밀크 레시피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네 가지를 할 건데요. 처음은 귀리 밀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오트밀 밀크 많이 마트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오트 밀크랑 약간은 제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이사를 오고 첫 올리는 컨텐츠를 그때 한창 유행했었던 ABC 주스랑 오트밀크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오트밀크는, 그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오트밀크 레시피는 압축귤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오버나이트 오트밀 하시는 그 납작한 그 오트밀로 제가 만든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귀리 쌀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오트밀을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트밀 밀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선 첫 번째로 귀리 밀크, 오트밀 밀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귀리 쌀은 한번 씻어서 온 거예요. 한번 세척을 해서 물기를 빼서 왔고요. 따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양은 뭐 쌀컵으로 듬뿍 한 컵인데 약 160g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램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귀리 밀크에 필요한 그 물의 양과 길이의 비율은 1대 3으로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양의 귀리를 사용하셔도 그냥 3배 정도의 물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 네, 알아주시고요. 네, 바로 오트밀 밀크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 오트밀 밀크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있긴 하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뭔가 좀2%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이렇게 만든 오트밀 밀크 레시피는 제가 처음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귀리쌀을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귀리쌀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팬에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곡식을 볶는 팬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텐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세척한 귀리를 마른 팬에 넣고 볶아줄게요. 처음에는 불 세기를 중강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귀리를 불려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귀리를 불려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걸쭉한 미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리는 그냥 씻어서 바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리가 적당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청 아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곡식들은 굉장히 빨리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을 처음에는 좀 강하게 하셨다가요. 중약불로 줄여서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도 그렇고 이런 곡식도 그렇고 너무 고온에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재료가 가지는 본연의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일정 이상 정도의 온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그렇게 고온 조리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곡식을 볶으실 때도 중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수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수시로 하면서 네,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볶으시면 굉장히 고소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약불에서 타지 않게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오늘 되게 갑자기 추워지고 제가 있는 쪽에는 비바람이 엄청 몰아쳤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저희 까서리가 여기 앞에 와 있어요. 까서리를 원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야외 공간에 제가 두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정말 태풍 전야처럼 막 그렇게 몰아쳐서 제가 까서리를 지금 작업실에 옆에 두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라이브를 한번 하고 나면은 치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해가 빨리 지고 그래서 애가 추울까봐 지금 실은 까서리가 옆에서 지금 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귀리쌀로 만든 오트밀 밀크 레시피는 제 진짜 보기 드무실 것 같아요. 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압차 귀리로 하는 것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귀리쌀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네, 오트밀을 그냥 씻고 바로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쌀뜨물 맛 납니다. 네,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런 오트밀 밀크가 굉장히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홈메이드로 많이 만들어 드시기도 하는데 그 오트밀 이 귀리쌀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그냥 쌀뜨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음료랑은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중약불에서 이렇게 고소하게 한번 구워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미숫가루 흡사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거의 다 돼가거든요. 이렇게 일정 정도 볶다 보면은 톡톡 튀는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톡톡 튀는 소리가 나고 귀리쌀에서 약간의 윤기도 흐르고 그리고 구수한 향도 올라오고 그리고 황금색 비슷한 그런 브라운이 되었을 때가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잘 보이시죠? 네, 이 정도 색깔이 됐을 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팬에 남은 잔열 때문에 또 이 곡식이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불을 끄고 남은 팬의 열로 볶아주셔야지 길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견과류나 참깨를 볶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귀리를 볶으면은 불을 끄고 남은 열로 조금 더 볶아주시고요. 거의 다 볶아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처럼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구 위에 올려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구 위에 올려놓으면 이 잔열 때문에 과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별도의 용기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선이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가 안 돼서 지금 실은 이어폰도 꽂고 있고 또 무선 마이크를 지금 핀 마이크를 꽂았는데 그 옷 속에 넣으니까 이게 자꾸 수신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 밖으로 자꾸 막 많이 달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진 귀리는요 팬에 그대로 두시면 또 잔열 때문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구수하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넓은 쟁반에 옮겨주세요. 옮겨주셔서 얘를 완전히 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기가 남았을 때, 이렇게 열기가 남았을 때, 오트밀 밀크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미음처럼 걸쭉한 그런 죽처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트밀 밀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물도 차가운 물을 사용하셔야지 걸쭉한 미음처럼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이 귀리쌀도 완전히 식혀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쟁반에 펼쳐서 열기를 완전히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조리를 하시다가 약간 좀 과하게 익어서 그름 같은 게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에 받쳐서 이렇게 그름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 귀리를 볶아서 식혀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한 켠에 두고 식힌 귀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 자리가 여기가 항상 자리가 이렇게 앞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볶아서 완전히 식혀온 귀리쌀인데요. 네, 굉장히 지금 구수한 향이 나요. 정말 정말 구수한 향이 나는데, 이건 제가 오늘 귀리밀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볶아서 식혀온 그 귀리쌀입니다. 이걸로 비건밀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이제 귀리밀크를 만들려면은 믹서기에 갈아야겠죠? 네. 항상 모니터를 하면서 해야 해서. 뒤에. 네, 됐네요. 이렇게 좀 넉넉한, 좀 출력이 좋은 믹서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밀크를 만드실 때 느린 속도로 믹서기에 넣고 갈게 되면은 그만큼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귀리 밀크가 굉장히 걸쭉하고 맛이 없는 그런 밀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출력이 강한 그런 믹서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귀리 160g을 볶은 귀리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귀리쌀 160g 볶아서 넣었고요. 볶아서 완전히 식혀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가지고 왔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 앞에 냉장고에서 물을 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귀리 밀크는 항상 조금 차가운 물을 사용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질 않았네요. 잠시 이어폰을 낄게요. 네, 장재찬님 안녕하세요. 수업 중이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어폰을 다시 켜고요. 먹고 하겠습니다. 줄이 워낙 길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무선 뭐 통수신기 이런 걸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말 많은 줄들과 함께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금 여기에 멀티탭 4구짜리가 4개가 들어왔거든요. 4개가 들어있는데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된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기리살 160g을 볶아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약 3배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3배까지는 아니고 3배보다 살짝 좀 부족하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주방 저울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방 저울이나 아니면 컵도 괜찮고요.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울이 왜 이럴까요? 잘 돼갔다가도 한 번씩 네, 된것 같습니다. 물을 한 세네 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제가 3배 정도로 하면은 조금 걸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한 세네 배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오트밀 밀크는 여기에다가 물을 바로 넣고 이제 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얘를 물을 없이 한번 믹스를 한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진하고 맛있는 귀리 밀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직 넣지 않고요. 이 귀리살만 먼저 믹서기에 갈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시끄러우실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 믹서기 가는 동안, 제가 마이크를 살짝 끄고 여러분들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리를 살짝 갈았어요. 살짝 갈았는데 너무 오래 갈게 되면은 이 귀리 자체에 또 열이 들어가서 또 굉장히 걸쭉한 오트밀 밀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30초 이내로 이렇게 살짝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밀크 농도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조금 농도가 좀 있는 그런 밀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목넘김이 쉬운 좀 라이트한 그런 밀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네 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취향에 맞게 물량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네 배 정도면은 480g에서 640ml 정도 가될것 같거든요. 저는 한550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차가운 상태의 물 혹은 얼음물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귀리밀크의 포인트는 얘가 믹스가 될때 절대 온도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고요. 물을 넣고 한번더 믹서기에 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귀리밀크를 가실 때는 장시간 가시면 안 되고요. 1분 30초에서 2분까지가 가장 적당합니다. 2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믹서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안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은 미음이나 죽처럼 아주 걸쭉한 그런 상태의 밀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믹서기, 네.
그럼 바로 이것도 한 번 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분 30초 정도 갈아보도록 할게요. 시끄러우실 수 있어서 마이크는 잠시 끄겠습니다. 이렇게 갈았고요. 바이타믹스 믹서기 쓰신다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바이타믹스 믹서기라면은 출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고속으로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타믹스로 하시면 고속으로 하셔서 한 1분이나 1분 30초 이내로 하시면 충분히 많이 네, 제대로 된 기리밀크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기리밀크를 갈았는데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로 해주셔야지 끈적이지 않는 기리밀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그냥 나는 섬유질도 괜찮고 껄끄러운 이 목넘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섭취를 하셔도 되지만 얘를 저는 베이킹용으로 지금 버터도 만들고 또 베이킹에 사용하는 밀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간 한번 걸러서 좀 목넘김도 부드럽고 정말 시판 귀리 밀크와 같은 그런 텍스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장 고운 체에 한번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질문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가장 고운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이렇게 걸러주시면은 귀리밀크는 만약에 압착귀리로 하시면은 면보에 짜셔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 고운 체에 거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거르는 것보다 좀 약간은 이런 섬유질이 들어갈 수 있게 고운 체에 거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체를 준비를 하셔서요. 귀리 밀크를 한번 걸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걸러진 귀리 이 섬유질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비지, 이렇게 계속 끼네. 여러분들 비지, 콩비지로 만드는 그런 베이킹 레시피들이 많잖아요. 뭐 콩비지 쿠키, 비지 빵,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화분에 거름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얘를 얼굴에 얹는 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채식 재료들은.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걸러주도록 할게요. 네, 근데 채를 사용을 하시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좀 바로바로 하실 수 있고, 좀 귀찮긴 하죠. 네. 아, 에미, 땡큐 에미님. 네, 예쁜 주방 투어. 아, 예. 제가 실은 예쁜 주방을 갖는 게 로망입니다. 여기는 실은 지금 주방이라기보다는 제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설이랑 동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굉장히 많이 많이 있고, 오븐 냉장고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렇게 비좁은 공간도 아닌데, 좀 가득 가득 찬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가 지금 물공급이 안 돼서 이제 식재료들을 바로 씻지 못해서 항상 좀 준비가 더 많고 손도 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주나 이런 것들, 장갑 이런 것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걸으는데도 고소한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좀 꼭꼭 눌러서 많이 많이 걸러주시도록 좋겠죠. 제가 이번 비건 밀크 준비를 하기 전에 원래 비건 버터를 했었는데, 이 귀리 오트 밀크로 만든 버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버터는 무조건 기름지고 지방 함량이 높다라는 그런 편견을 깰수 있고, 또 귀리에는 영양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량의 단백질이나 섬유질이나 여러 가지 뭐 비타민들 다 섭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비건 버터로 사용해서 요리나 아니면 베이킹에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앞으로 콘텐츠들을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주방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주방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는 저희 모모랑 참새들 밥 먹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때 시골, 굉장히 시골에 살아서 참새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농촌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 모모가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렇습니다. 네, 비건 버터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비건 버터로 베이킹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유지방 버터로 만든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유지방보다 더 건강하겠죠? 건강하고 그런 포화지방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걸러보겠습니다. 귀리가 섬유질이 많아서요, 걸러진 거는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당장 사용을 못 하신다면은요, 이거는 좀 냉동을 해두셨다가 베이킹 재료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은 베이킹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밀가루 약간, 그리고 신김치 살짝 씻어서 송송송송 썰어서 비지전처럼 구워 드셔도 됩니다. 네. 원래 이거는 이제 검은콩이나 그 백태라는 그런 메주콩 있죠? 그런 걸로 만든 콩국물 비지로도 그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아, 새소리 감사합니다. 네, 참새 소리가 실은 지금 저희 까서리가 들어와 있어서 아까까지 저희 벼루가 앞에서 계속 짖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또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걸러볼게요. 꼭꼭꼭 눌러주시면서 최대한 밀크를 많이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이 섬유질만
맛을 보셔도 너무너무 구수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절대 이 길이는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나무주걱으로 좀 꼭꼭꼭꼭 눌러주시면서 착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거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잘 흔들어서. 귀리 밀크는 여러분들 저기 라떼용으로, 비건 라떼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커피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투샷 하시고 이걸 조금 첨가를 한 100ml, 150ml 정도 첨가를 하시면은 아주 맛있는 비건 라떼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굳이 이거를 베이킹을 위한 비건 밀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음료용으로 드실 그런 비건 밀크는 이대로 드시면은 건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수하고 맛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용으로 드시는 비건 밀크 레시피는 제가 추후에 또 따로 라이브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약간의 그런 단맛이나 뭐 재료들을 조금 더 첨가하면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비건 밀크를 드실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쪽에. 네, 이렇게 지금 귀리 밀크를 완성했고요. 얘를 병에 바로 담아 볼게요. 네. 비건 밀크는 지금 뭐 다른 뭐 화학 뭐 보존제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3-4일 이내에 냉장고에 두시고 3-4일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유리병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귀리 밀크를 담아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겠죠. 자, 클로즈업 샷으로 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어버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물량을 조금 적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을 조금 첨가하셔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귀리 쌀 160g이면은 한 700ml 정도의 밀크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귀리 밀크 완성입니다. 네, 잠깐 옆에 두고요. 옆에 두고 뒤에 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여러분들 콩으로 만드는 밀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완성해. 일단 저는 지금 라이브 시간상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얘는 흰 강낭콩이랑 검은 콩은 불려서 삶아서 왔거든요. 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게 편하게 하면은 이거는 흰 강낭콩과 서리태를 각 1:1 비율로해서 총 160g을 불려서 삶아서 온 겁니다. 불리는 방법은 콩을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8시간 이상 두세 배 물을 넣고 8시간 이상 푹 불리시고요. 그 다음 냄비에 넣고 물을 넣고 끓이시는데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익히시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잘 익은 콩을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은 흰 강낭콩과 서리태 검은 콩을 준비를 했고요. 삶기 전에 무게는 160g입니다. 160g의 흰 강낭콩과 서리태를 불려서 익혀서 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 콩을 삶은 물이에요. 콩 삶은 물은 특히 검은 콩을 넣으셨을 때는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런 비건 밀크를 만드실 때 나머지 생수와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버리시지 마시고 식혀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두유 만들기나 뭐 콩국 만들기 이런 레시피를 찾아보시면은 물량에 대한 언급이 어떨 땐 정확하게 돼 있고 어떨 때는 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좋으신 거는 이렇게 삶았을 때 무게에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물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삶은 콩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많은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흰 강낭콩과 서리태를 먼저 넣고요. 네. 믹서기를 지금 제가 설거지를 못하는 관계로 바로 사용할게요. 삶은 흰 강낭콩과 검은 콩 160g을 넣었고요. 기계커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물량 항상 애매하시죠? 근데 제가 또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불리지 않았을 때에서 좀 계량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불리지 않은 무게에서 믹서기에 넣고 갈 때 한 5.5배에서 6배 정도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거는 삶았을 때 콩의 무게를 재고 여기서 2.5배에서 3배 정도 물을 첨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계량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53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5배 정도 하면은 1.3리터 2.5배, 800에서 900ml 정도, 네, 800에서 900ml 정도 되거든요. 일단 삶은 물을 먼저 넣겠습니다. 콩 삶은 물을 넣고요. 부족한 물은 생수를 넣겠습니다. 800에서 한 900ml니까요. 조금만 더 첨가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생수를 넣겠습니다. 850에서 900ml 사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요. 얘도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밀크를 만드실 때는 출력이 강한 그런 믹서기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이크 소리는 끄고 음악을
이렇게 잘 갈았고요. 얘도 한번 고운 체에 걸러주겠습니다. 그래서 흰 강낭콩 밀크를 그냥 만드신 것보다 서리태에 넣고 하시면은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도 버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건 베이킹 재료로도 굉장히 좋은 식물성 밀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도 체 한번 걸러줄게요. 이렇게 이런 걸 걸르실 때는 좀 이런 납작한 주걱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얘한테 나온 섬유질도 마찬가지로 이 걸러진 이 비지는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베이킹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 요리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빨리 걸러지고 있습니다.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는 좀 불리는 시간이 좀 길고 그래서 그런데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건식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밀크를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소합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여기 제가 항상 이런 걸 만들면은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이나 조카들한테 이렇게 항상 먼저 시식을 시켜보거든요. 시켜보는데 이번 두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들 맛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송편은 잘 만들어 드셨나요? 저는 이번에 송편 만들면서 우리 떡도 여러분들께 만드는 거를 많이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이킹도 좋은데 떡이 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베이킹에 가지는 그런 고운 조리에 대한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면은 베이킹과 그리고 떡 만드는 것뭐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됐고요. 고소한 향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클로즈업 샷으로 항상 좀 꾹꾹 눌러서 이렇게 밀크를 최대한 걸러주시고요. 우리 새들이 제가 오늘 믹서기를 돌려가지고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는 완성이 됐고요. 채 밑에 남은 것들이 아까운데 잠시만요. 여러분 항상 이런 데 보시면은 채 밑에 좀 굉장히 액기스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채를 제거하시기 전에는 유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를 제거하시기 전에 항상 좀 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흰 강낭콩을 넣으셨을 경우에는 뭔가 약간 앙금 같은 느낌의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주시면은 훨씬 더 진한 그런 밀크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잠시 치우고요. 손을 한번 닦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어서 얘도 바로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양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정말 고소하고 시판 두유보다도 정말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비건 밀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윤미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잊지 않고 항상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깔때기를 한 번 더 사용을 할게요. 유리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가장 좋죠. 보실 수 있게 밀크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서 국자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쏟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리 용기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살짝 걸쭉해요. 흰 강낭콩이 들어가서 흰 강낭콩 드시고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데 이렇게 좀 체 한번 걸러서 이렇게 밀크로 만들어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적으로도 되게 굉장히 우수한 그런 비건 밀크를 드실 수 있어요. 아, 베이킹 첫 시작이요. 저는 제 르벤 쿠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비건식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유제품을 사용한 쿠키인데 르벤 쿠키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르벤 쿠키 한번 베이킹에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그 르벤 쿠키 당도에 대한 언급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용하는 초콜릿에 따라서 당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좀 카카오 함량이 높은 그런 커버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커버처가 아닌 컴파운드 초콜릿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초콜릿 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설탕 양을 줄이셔야지 적절한 당도의 그런 르벤 쿠키를 드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저 넣도록 할게요. 1리터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도 완성되었고요. 잠깐 뒤로 치우고요. 자. 이렇게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건 밀크는 이제 이런 식물성 재료, 그러니까 곡식이나 콩을 사용했기 때문에 혹은 견과류를 사용하고 물로 믹스를 했기 때문에 항상 드시기 전에는 흔들어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비건 밀크인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도 완성됐고요. 이건 추후에 여러분들께 비건 버터 만드는 방법에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고소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 항상 차갑게 냉장 보관해 주세요. 좀 이쪽이고요. 다음은 뭐부터 할까요? 캐슈 밀크부터 할까요? 네, 비건 버터 레시피나 비건 밀크 레시피를 여러분들 많이 서치를 해보시면은 그 캐슈넛, 캐슈 밀크와 그리고 아몬드 밀크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고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캐슈넛은 굉장히 크리미하고 고소해서 여러분들 비건 베이킹이나 아니면 비건 버터 재료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캐슈넛 밀크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슈넛은요, 계량컵 240ml 계량컵 기준으로 한 컵을 8시간 이상 불려서 왔어요. 불리실 때는 항상 정수물에 불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8시간 이상 불린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을 이렇게 불려서 충분히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또 바로 믹서기에 갈면 돼요. 세게 갈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거지가 안 되는 관계로 이 믹서기를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불린 캐슈넛, 얘는 캐슈넛 한 컵을 불렸습니다. 캐슈넛 240g을 불려서 넣어줄 거예요. 네, 불린 캐슈넛 240g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도 약 3배,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물을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80에서 72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고고, 믹서기. 항상 이런 주방용품들이 평소에 잘 되다가도 라이브를 하면은 약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캐슈넛에 한 두세 배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한 680에서 720ml. 이거는 불린 무게에서가 아니고요. 불리지 않았을 때 무게에서 두세 배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넣겠습니다. 세 배 정도의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5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묽어도 좀 밀크 본연의 그런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을 넣고 또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또 마이크를 잠시 끄고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비건 밀크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캐슈넛이 갈려지는 동안 주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조카가 아토피가 있으시다면요, 아토피는 좀 단백질 성분, 지방도 그렇지만 어떤 음식에 있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런 아토피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메가6를 정말 자제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메가6는 염증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오메가6가 많은 그런 견과류나 식재료를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를 조금 섭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식물성 재료 중에는 오메가3가 많은 거는 들기름, 아마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오메가3를 조금 조카가 먹으면은 아토피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런 비건 밀크 중에서도 견과류 밀크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흰 강낭콩이나 귀리 밀크를 만들어서 조카가 먹는다면은 아토피에 총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아토피는 유제품이나 달걀 이런 것에서 많이 좀 발생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토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재료는 실은 흰쌀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 중에 유일하게 알러지 유발이 없는 식재료는 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한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아토피가 있어서 아예 빵을 굶거나 과자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그런 간식보다는 통밀이나 귤이나 이런 호밀이나 이런 게 들어간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게 조카 아토피에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유진님. 그리고 유민님, 소금은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음용용이 아닌 버터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금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버터를 만들 때 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 음용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부위에서는 이 소금을 조금 첨가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금, 바닐라, 액기스, 대추야자 다 넣어봤습니다. 특히 소금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닐라 액기스는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바닐라 액기스를 넣게 되면은 끝맛이 굉장히 텁텁해져요. 바닐라 액기스는 보통 달걀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쓰는 아주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은 취향에 따라서 이 바닐라 빈 향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쉽게 좀 질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없이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액기스는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바닐라 향을 좋아하신다면 소량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안 넣는 게더 좋다의 한편입니다. 그리고 대추야자는 특히 캐슈밀크에 대추야자 시럽 많이 넣잖아요. 대추 시럽 많이 넣는데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건 버터를 위한 밀크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당성분이나 염분은 다 제외를 하고 아주 기본적인 비건 밀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캐슈 넛 밀크도 얘는 크게 섬유질이 없지만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걸러진 이 캐슈 이 섬유질은 굉장히 좀 얘를 레몬즙이랑 소금을 넣고 하루 숙성시키면은 비건 치즈처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이거를 한번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얘는 체에 걸으면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거즈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커피 필터나 다시마 팩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좀 거즈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적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슈밀크도 좀 깔끔하게 한번 걸러 볼게요. 조금씩. 크기가 크면 한꺼번에 다 담는데 이게 큰 볼이 아니라서요. 조금 거른 다음에 착즙을 하도록 할게요. 캐슈밀크도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 그리고 굳이 이 캐슈밀크 만드실 때는 구운 캐슈넛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견과류도 사실은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견과류가 가지는 그런 좋은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 견과류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생 견과류를 불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 벼루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까설이가 집 안에 와 있어서 지금 벼루가 엄청 들어오고 싶어요. 대신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벼루를 못 넣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조금 더 넣고. 양이 많아서. 잠시만요.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버즈를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깔끔한 그런 캐슈 밀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꽉 짜고 싶은데 양이 많아서 잘 한번 해볼게요. 빠고공. 이런 거 짜실 때 너무 과하게 하시면은 갑자기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착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착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뭔가 좀 삐져나온 것 같은데요. 어디서 됐지? 조금 샜습니다. 잠시만요. 채를 고운 채를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한 번 닦고요. 양이 많아서 캐슈 밀크 만들고 나온 이 건더기는요, 여러분들 앞서 카메라가 잠시만요. 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배터리를 카메라 한 대가 배터리 방전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런데 어떤 이런 어댑터를 끼우고 저기 촬영이 안 되는 애라서 잠시만 제가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미스 헤라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미스 헤라드님. 네, 이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직장에 계셔서 시청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어폰을 한번 좀 꽂고 할게요. 이 이어폰 선이 5m예요.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은 바닥에 밟혀서 지금 문구용 클립으로 지금 찝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캐슈밀크를 제가 면보에 하다가 조금 좀 덜 걸러진 애들이 있어서 밑에 고온체를 한 번 더 받쳤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좀 작은 면보를 사용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넉넉한 사이즈의 면보 같은 데 걸러주시면 쉽게 밀크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충분인지 몰랐네요. 덕분에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슈넛 밀크에서 나온 이 건더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약간의 레몬즙이랑 소금을 좀 첨가를 하시고 랩으로 이렇게 밀봉을 하셔서 다음날 드시면은 정말 치즈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베이글이나 식빵에 발라주셔도 충분히 맛있는 그런 스프레드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건 재료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슈 밀크도 완성입니다. 네. 고요. 원래는 거즈에 해야 되는데 양이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얘를 뒤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닦고요. 여기서 농도는요, 여러분들 너무 걸쭉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물로 좀 섞어서 농도를 조절을 하셔도 돼요. 저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농도가 이제 물을 넣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 르벤쿠키 영상 보고 오셨나요? 네. 재료 관련 사항도 남겨주셨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유리 용기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채워봤을까요? 네. 캐슈 밀크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참새들이 밥을 되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캐슈 밀크도 완성이고요. 잠깐 뒤로 치우고 캐슈밀크도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캐슈넛 밀크도 완성이 되었고요. 세 가지의 비건 밀크를 완성했고 마지막으로 또 견과 밀크를 또 한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밀크는 바로 호두 아몬드 밀크예요. 여러분들 비건 버터 검색해보시면 아몬드 버터 많이 나오죠. 근데 아몬드는 몸에 좋은 견과류는 맞지만 오메가6의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키토 베이킹을 많이 권하지를 않았던 게 키토 베이킹의 주재료는 좀 아몬드 가루의 비중이 많죠. 아몬드 가루와 코코넛 가루의 비중이 많은데 아몬드 가루에는 이런 오메가6 함량이 많기 때문에 염증 유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라서 아토피나 이런 건강에 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메가3가 풍부한 아몬드를 섞어서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얘들은 지금 8시간 이상 푹 불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몬드와 그리고 호두는 8시간 이상 푹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240g 계란컵 한 컵을 불리면 이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몬드와 호두를 8시간 이상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믹서기에 넣고 갈게요. 지금 설거지를 할 수 없어서 또 믹서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불린 아몬드와 그리고 불린 호두를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두세 배의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리지 않았을 때 무게에서 두세 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믹서기가 조금 지저분한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한 680에서 720g의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680에서 720ml 정도의 물을 넣겠습니다. 2.5배에서 3배 정도의 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좀 모자라서 네. 그래서 요즘 키토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비지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하세요. 비지가루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오메가6의 과한 섭취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조금 없앨 수 있겠죠. 물을 넣었고요. 그래서 아몬드 밀크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좀 중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믹서기 아주 곱게 갈아줄게요. 그래서 믹서기가 갈아지는 동안 또 시끄러우실 수 있어서요. 제가 마이크 잠시 끄고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 나간 동안 또 호두 아몬드 밀크가 완성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또 질문을 남겨주셔서 대답을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예, 이 밀크는 다음이 비건 버터예요. 그래서 비건 버터로 가기 위한 네, 전 단계라서요. 다음은 비건 버터 예,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오늘 라방은 당연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비건 밀크 거르고 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건 베이킹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나온 비지라고 하죠. 이 거르고 나온 그 비지에 약간의 통밀이나 밀가루를 좀 넣으시고요. 물에 살짝 헹군 그 김치를 꼭 짜서 송송송송 썰어서 섞으셔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전으로 부쳐 드셔도 되고요. 또 그것도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팩을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식물에 거름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건 재료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캐슈넛에서 걸러져서 나온 애들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면보를 너무 작은 걸 써서 건더기를 많이 이렇게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캐슈넛에서 나온 그 섬유실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레몬즙과 소금을 첨가를 해서 잘 섞어주세요. 아, 단 것도 조금 넣어주셔야 되고요. 올리고당, 레몬즙, 소금을 넣고 잘 섞으신 다음에 밀봉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통에 담으셔서 냉장고에 넣어주셔서 하루 숙성했다가 다음날 한번 드셔보세요. 비건 치즈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빵에 발라놓는 스프레드처럼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호두 아몬드 밀크는 조금 넉넉한 면보에 걸러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클로즈업 샷으로. 네. 호두 아몬드 밀크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얘를 사용할 걸 그랬나봐요. 이런 삼베 주머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 견과류는 워낙 섬유질 입자가 없기 때문에 고운 채보단 이런 면보에 걸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짜시진 마시고요. 네, 천천히 착즙을 해주시면 됩니다. 까슬이가 오늘 조금 심심하겠어요. 제가 너무 일찍 데리고 와서 밖에 구경을 하고는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추워져서 혹시 감기 걸릴까봐 제가 좀 성급하게 넣었는데 조금 미안하네요. 네, 얘는 아주 잘 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비지는 여러분들 정말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 비지 쿠키, 비지 베이킹 이런 데 사용하셔도 되고 음식에 넣으셔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 굉장히 빨리 상하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냉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 진한가요? 네, 저는 보통은 이런 견과류와 물의 비율을 한 3배 정도로 하시는데 전 한 2.5배 비율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2.5배 정도로 하면 정말 좀 진하고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얘를 버터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5배 정도의 물을 넣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귀리 밀크에는 3-4배 정도 넣었고요. 걔는 쌀이라서 네, 착즙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3배 주머니는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세척을 하셔가지고 한번 삶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배 주머니 사용을 권해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손을 한번 닦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버터나 치즈는 어느 정도 좀 농도가 있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레시피보다 조금 더 물의 양을 적게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도 이제 병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몬드 호두밀크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피스타치오 아몬드 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아몬드 호두밀크를 담아보겠습니다. 아, 정말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데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비건 밀크 4종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몬드와 호두 비율을 1:1로 넣었고요. 240g 계량컵 기준으로 한 컵, 네, 한 컵 듬뿍해서 8시간 이상 불려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건 밀크 4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몬드 호두 밀크고요. 얘는 캐슈넛 밀크고요.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고요. 그리고 얘는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트 밀크.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다 맞는 게 이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비건 버터를 만들기 위한 혹은 비건 베이킹을 하기 위한 비건 밀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만요.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내리고 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 서키스트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건밀크 4종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건밀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식물성 재료, 곡식이나 콩이나 견과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두세 배 정도의 물, 그리고 얘들을 착즙할 수 있는 아주 고운 채나 그 면보자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견과류는 채에 거르시지 마시고 꼭 면보자기나 배보자기에 이렇게 착즙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보여드렸던 오트밀크와 그 다음 흰 강낭콩, 검은콩 밀크는 고운 채에 거르시면 됩니다. 이게 병의 용량이 지금 이거는 1리터 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캐슈넛이랑 아몬드 호두밀크는 한 700-800ml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검은콩은 지금 1리터 훨씬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오트밀 귀리밀크는 제가 귀리를 160g 밖에 사용을 안 해서 거의 500ml 정도 나왔거든요. 아니요, 콩은 익혀서 사용을 하지만 오트밀은 귀리 같은 경우는 삶지 않고 볶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볶아서 완전 식혀서, 식히지 않고 이제 온기가 남아있는 채로 귀리 밀크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걸쭉한 그런 미음 같은, 네, 드시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밀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귀리 밀크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한다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라이브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장비가 조금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블랙매직 디자인으로부터 제가 라이브 스위처를 지원을 받아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A10 미니 프로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후 편집을 하기 때문에 후 편집에 더 좋은 각각의 오디오와 그리고 미디어 소스를 다 따로따로 저장이 가능한 A10 미니 프로 ISO를 스위처로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더보기란에 이 스위처에 대한 그런 링크도 남겨드렸습니다. 네, 혹시 라이브 세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 네. 아, 썬키스트님, 저도 옛날에 두유랑 우유를 섞어서 마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우유하고 두유에 그 요크루트라고 이제 야크루트 조그만 거를 섞어도 마셔도 굉장히 맛있는데, 예, 제가 좀 화장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제품을 끊었기 때문에 예, 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 그리고 동양인들은 이런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당불내증을 좀 선천적 유전학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제품을 먹었을 때 장에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 배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물성 밀크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콤부차. 아, 콤부차가 좋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콤부차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래서 좀 라이브가 좀 오늘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평일인데도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비건 밀크를 활용을 해서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비건 버터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머지않은 시간에 비건 버터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미스에러드님, 네. 오늘 만든 비건 밀크 클로즈업샷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없으시다면은 바로 네,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귤이살로 만든 오트 밀크, 그리고 흰 강낭콩과 검은콩 밀크, 그리고 얘는 캐슈넛 밀크고요. 마지막은 호두 아몬드 밀크. 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항상 이런 비건 밀크를 만드실 때는 과하지 않은 오메가 6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 3가 있는 이런 호두 같은 이런 견과류를 좀 믹스를 해서 사용하시거나 콩이나 아니면 귀리 같은 이런 곡류를 사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비건 밀크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네.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해피 충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를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